촬영을 위한 잠시 가동 중. 그 다음은 세포 구현입니다. 세포 구현. 우리가 이제 생명체는 기본 구조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요.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하면 기본 단위 세포 바로 나올 정도가 되는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지. 대체 세포 분열은 왜 하는 걸까? 난 이걸 대체 왜 배울까? 항상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 중3 때부터 고3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고민이야. 세포 분열은 대체 왜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 유전자는 왜 나를 힘들게 하며 이거 맨날 분석을 해가지고 얘는 왜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렵거든. 쉬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또 그래도 물어봐야 돼. 세포 분열을 왜 할까? 세포 분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건 떼고 와야 하니까. 세포 분열은 뭘 위해서? 무엇 때문이냐면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인데, 자, 두 개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이따만 하고요. 하나는 이따만 해, 세포가. 근데 가면 핵은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물질이 들어가기 쉽겠어요? 여기랑 여기랑 아무튼 작은 쪽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물질교환이 원활하겠지. 이쪽에서 물질교환이 쉬운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물질교환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지. 쪼개주는 거죠. 각각의 세포를 만들게 돼요. 각 부분에서 물질교환은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 세포가 그만큼 많아지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또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세포는 뭐 해줘야 된다? 분열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주구장창 세포는 세포 분열만 하고 있나요? 세포의 원래 기능은 뭔데? 생명활동을 하는 게 세포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포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생명활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분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어? 아니면 생명활동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어? 분열하는 데 집중해야 돼? 생명활동을 하는 데 집중해야 돼? 그렇지, 생명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세포는 대부분의 기간을 생명활동을 하는 기간, 이거를 간기라고, 간기. 간기로 보내고요. 분열기는 우리가 짧게 가지게 되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간기와 분열기로 배웠어요. 근데 이 간기에서도 여러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자, 생각을 해봐. 세포가 분열을 해. 근데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소유견들도 있잖아. 세포를 분열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양이 어떻게 될까? 세포 소유견들의 양이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겠지. 근데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더라도 그 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 왜 그러냐면 간기에 나머지 물질을 합성을 하고 DNA를 복제를 하고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세포의 주기를 세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의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세포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 이 동그라미, 우리 이제 방학 계획표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학 계획표 막 느낌으로다가 딱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분열. 나머지 요 기간, 대부분의 기간, 우리가 방학 계획표에서는 항상 요 기간을 뭘로 채워나? 밥 먹기, 놀기, 공부하기, 이걸 항상 채워놔요. 여기 한 취침시간, 취침시간 짧게. 여기는 뭐다? 이게 다 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킨다면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데, 자, 간기의 첫 번째 기간, 자, 분열을 막 끝낸 세포입니다. 자, 세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분열을 막 끝냈어. 그러면 이제 소기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질도 부족하고 다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줘야겠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겠어요?
물질을 다시 만들어줘야지 세포의 기능이 생각해서. 그래서 이 물질 합성하는 기관,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G1기라고 해요. G1기. 이때는 뭐에 필요한? 세포 활동에 필요한 뭘 합성하는 식이? 물질을 합성하는 식입니다. 이런 기관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이제 분열을 또 준비하는 시기를 가져야지. 그 전에 이제 해줘야 될 거.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DNA 양이 줄어들었잖아. DNA 양을 늘려주는 시기. 우리는 이 시기를 S기라고 합니다. S기. S기. 이 S기 때는 뭘 하는 거냐면 DNA를 복제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 DNA 복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DNA 복제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난다? 반 보존적 복제가 일어나죠. 그쵸? 반 보존적 복제가 뭔데요? 네,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 반 보존적 복제라고 하는 건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분열, 복제를 해야 되냐? 복제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복제가 되느냐? 이 가닥이 두 개로 쪼개져. 이 가닥, 그리고 이 가닥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분리가 돼서 복제가 되진 않아요. 지퍼리지 쫙 열린 다음에 이렇게 절편들이 따다다다 붙어서 연결이 되죠. 그럼 원래 있는 주형 가닥에 뭐가? 새로운 가닥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래 있는 거 반, 새로운 거 반 해서 반이 보존된다. 반보존적 복제다 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해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DNA 복제를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기에는 뭘 할까?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 뭘 하겠어요? 요 기계, 기간. 손도 안 걸렸어요. 이 시기에 이제 뭘 하느냐? 실제로 뭘 해?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G2기. 아까 G1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G2기. 이때는 뭘 하느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시간인데, 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추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서히 합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추사를 만든 건 아니고 물질이 합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심체는 양 끝으로 옮겨가지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거야? 분열을 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을 짠 하고 하죠. 이 분열기를 또 다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M기라고 해요. MG 때는 말 그대로 세포에 분열을 하게 되죠. 세포 분열을 하더라. 근데 이 분열의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핵분열을 하고, 핵분열이 끝나면, 다음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간을 갖더라라는 거. 이게 전반적인 세포의 이런 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분열이 끝났으면 또 세포가 생장을 해서 쫙 돌아서 또 분열하고 또 생장하고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G1, S, G2, M, G1, S, G2, M,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우, 색깔을 참 이쁘게 칠해놨네요. 빠른데 되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 주기, 세포의 주기, 세포 주기에서 좀 특이점이 있을 만한 게, 이러한 주기를 가진 세포라면 이 세포 주기는 뭐와 이제 일치하게 되냐면 각 단계의 세포
수를 통해서 각 단계의 세포 수를 통해서 세포 주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의 세포 주기가 18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시간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각 단계의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자,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M기 각각의 세포의 숫자를 세보니까 G1기가 9개가 나왔고 9개가 나왔고 S기가 3개가 나왔고 4개 나왔고 얘가 한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한 2개 나왔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9시간, 이게 4시간, 얘가 3시간, 그리고 얘가 2시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다 더하면 몇 시간이에요? 18시간 되죠. 그래서 각 단계의 시간과 세포의 수는 거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숫자를 통해서 세포의 주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몇몇 세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의 경우는 이러한 세포 주기를 가져요. G1기가 좀 길게 나타나고 M기가 제일 짧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세포의 특성인데 몇몇 특정 세포들이 있어. 세포 주기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는 세포들. 자, 첫 번째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 자, 배아 상태에서의 배아 세포의 상태 난할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 세포인데 난할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수정란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정란. 수정란에서 착상될 때 배를 형성할 때 이렇게 쫙쫙쫙쫙 나뉘시잖아. 어떤 형태를 띠어 난할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요. 두 파트. 거의 대부분이 S기와 M기만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DNA 복제하고 분열하고 DNA 복제하고 분열하고 그래. 물론 이 사이에 G1기와 G2기가 아주 짧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 자, DNA 복제를 하니까 DNA 복제를 해서 분열하니까 세포 수는 점점 어떻게 돼? 계속해서 늘어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DNA 상대량 세포 안의 DNA 상대량은 어떻게 돼? 복제를 계속해서 분열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특성이지만 재미난 게 세포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겠죠. 세포가 생장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난할. 그래서 난할이 일어나는데 세포를 보면 수정란에서 어떻게 돼? 2세포기를 거치고 반띵. 그 다음에 4세포기를 거치고 또 반띵. 나가나가나 이렇게 가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은 세포들 상실배와 포배까지 포배 착상이 딱 일어나죠. 착상. 이게 무엇이다? 난할 할 때의 세포더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냐면 세포의 주기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요. 얘도 좀 비슷해. M기 있고 G1기 있고 S기와 G2기를 가집니다. 여기가 G1, 여기가 S, 여기가 G2, 여기가 이제 M기인데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 M기를 거친 세포의 경우 어디로 가냐면 G0기라는 걸로 이동을 합니다. G0기는 뭐냐면 세포 분열이 정지돼. 그러니까 완전히 분화가 되고 나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자리를 딱 잡게 되면 더 이상 뭘 안 한다?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재생이 안 돼. 재생이 안 돼요, 재생. 그러니까 신경 다발은 끊어지면 끝장나는 거지. 하반신 마비가 왜 걸린 거야?
척수 잘 절단해서 그런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이 잘렸어. 약간 좀 무선이 팔이 잘렸어. 팔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짜자자 이렇게 나옵니까? 안 되죠. 이런 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G 제로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린 채로 살아야죠. 나중에 인공팔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가 연구가 되냐? 배아 줄기세포라는 게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배아 줄기세포냐면 나이다. 내 세포를 뜯어. 이거를 어디에? 자궁에 있는 난자 있잖아요. 수정란 핵이랑 치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키웁니다. 그럼 이게 분열하면서 어떻게 돼? 발 뭐래? 분화라는 이야기가 분화. 이 중에는 내장을 기관 만드는 세포도 있을 거고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도 있을 거고 이거를 여기다 접종을 시키면 얘네가 신경을 다시 재조직을 시키는 거야. 짜자자. 그럼 이제 하반신이 다시 연결이 쫙 되는 거야. 신경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 이게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죠. 이거를 키우면 뭐가 돼? 복제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 됐었고 오래전에 황우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배아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튀셨지. 지금 중국에 가서 이제 열심히 복제 동물들 만들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궁금하면 황우석 박사 쳐보세요. 재미난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재밌게 되고 다음 세 번째 악성 종양.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암이라고 부르는 이건데 악성 종양은 이게 이제 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얘는 비정상적 세포 주기를 가지게 돼요. 비정상 세포 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요. 멈추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세포의 경우는 내가 뭔가 만약에 이상이 있어. 그럼 내 스스로 자살을 하거든. 픽! 나는 가렸나. 할복을 촥! 세포가 그렇게 해요. 진짜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세포는 스스로 죽어. 아니 옆에서 공격을 하든가. 근데 얘는 미쳐 날뛰는 거든지. 악성 종양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난 죽기 싫은데 나는 내 분신을 만들까. 분신을 빠바바하게 해가지고 마음 늘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세포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처가 나서 얘가 공간이 비었어. 그러면 여기 채워. 이렇게 채우는데 딱 한 겹만 채우면 비어있는 공간만 채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층으로 구성이 되면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 촉진물질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얘가 조절을 시켜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포 분열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 촉진 물질이 있어야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질 분비가 안 되면 세포 분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생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어. 악성 종양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비었다. 근데 어떤 세포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시작합니다. 분열을 뾱뾱뾱 하면서 그 지 앞으로 산을 만들어 막 늘어나 부풀어 오는 거야. 막 산처럼 쌓여. 이게 악성 종양이야. 친구성 없어. 무작위적으로 무분별한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얘가 특히 위험한 게 세포 분열하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영양분도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혈관을 돌려버려. 산소와 영양분을 지하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증식. 막 엄청나게 막 증식을 하고요. 나중에 이거 먹을 때 전이 됩니다. 전. 다른 쪽으로 옮겨가버려. 얘 결합력이 약하거든. 그럼 이제 나중에 암 걸리면 일기에게 3개가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가잖아. 혈관 타고 다 암세포들이 옮겨가서 그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악성 중에 조심해야겠죠. 잘라내야 돼. 다 지워. 여기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아, 안 걸리겠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야. 위험한 말. 말을, 말은 곧 이루어진다고.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마음이 심란하더라도, 아, 살겄다. 아, 살겄다. 이렇게. 아, 살겄다. 항상 좋은 쪽. 안 걸리겠다 보다는, 아, 힘들어지지만 이겨내보겠어. 약간 희망적으로. 수업이 정말 재미없더라도 아 수업 재밌네 최선을 다해야지 항상 이렇게 알겠죠? 내 팔이 점점 쑤시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포 분열의 원리 세포 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봤고요. 그럼 실제적인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세포 분열은 뭐예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죠. 이 세포 분열 중에서 어느 시기, 이 MG 세포 분열하는 이 시기를 좀 이제 확장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EN이 그대로 EN으로 가는 경우, 모체와 똑같은 세포를 두 개를 복제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세포 분열입니다. 어떤 단계로 일어나느냐? 세포 분열은 자, 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후성기. 크게 이제 네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후기.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포 분열은 어느 단계로 핵분열 다음에 뭐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다가 말기 뒤에다가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려야지. 이거랑 너무 미네요. 어제도 공감 활용을 좀 잘못했어요. 오늘은 성공하죠. 어, 좋아. 아주 깔끔해. 자, 기본형 그림들을 일단 그려보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먼저 핵분열이 일어나지요. 핵분열이란 말. 자, 전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자, 상동 형태체를 두 쌍을 그려볼 거예요. 빨간에 하나. 파란에 하나 이렇게 둘이 상동 양색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하나랑 초록이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두 쌍. 자, 지금 현재 얘는 어떤 상태? 색상이 어떻게 돼요? 얘는 4죠. 얘는 4.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전기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봤더니 일단 지금 뭐가 보여? 우리 눈앞에 염색체가 보이죠? 자, 염색체가 어떻게 출현하냐? 일단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출현해? 자, 염색사가 뭘로 바뀌어요? 응축돼가지고 염색체로 바뀌어요.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쯤 얘네들을 이끌어야 될 뭐 중심체는 중심체는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열을 해야 되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어떤 형태에서 한 개짜리 형태의 DNA 복제가 되고 나서 나비 모양 이제 두 개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 역시 뭔가 일어나고 있군요. 색깔 분을 위함입니까? 같은 색깔로 하셔도 돼요. 아, 맞았어요.
볼펜이 떨어졌어? 네. 아, 이거 다시 바로 나왔는데. 그래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 중기.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염색의 크기가 줄어들 거지, 이건. 갑작스럽게 염색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서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뭐야. 아, 이런 개그를 좋아하는 거 봐서는. 동생을 참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중기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자, 염색체들이 어디로? 가운데로 섭니다. 적도판에 위치하게 돼. 자, 염색체가 뭐 된다? 염색체가 정렬을 해요, 정렬. 염색체 정렬이 일어나요. 이때, 그러면 관찰이 가장 용이한 시기지. 관찰이 가장 용이하고, 이때, 동원체에 동원체에 방수사가 적합됩니다. 이게 어느 시기? 중기의 시기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요.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동원체 방수사 적합이 관찰이 좋으니까 보통 핵형 분석할 때는 이제 중기의 세포를 보통 이용을 하겠죠. 됩니다. 후기로 가요. 쪼개지겠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주황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다음 초록색,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있죠. 끝. 이렇게 몰려가는데 이제 뭐가 지금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지. 종체에 붙어서 이제 양 끝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기? 후기입니다, 후기. 쫙 땡겨요. 양 극으로 가게 되고. 말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 끝으로 이제 모였잖아. 양 끝으로 모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뭐가 생성이 돼요? 핵막과 인이 다시 생성이 돼요. 말기에는.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염색체가 이제 뭐가 됐고, 다시 염색사로 바뀌게 된 거. 이게 어떤 시기? 말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말기의 기간인데, 자, 이 말기에서 동물과 식물 세포가 약간 달라. 자, 얘는 동물 세포. 얘는 식물 세포예요. 어떻게 다르게 되냐?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이 구성이 된 상태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어디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밖에서 안. 이러한 현상을, 동물 세포는 말랑말랑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힘을 빡 주는. 양쪽을 몰리다 보니까 똥 하고 이제 붙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함이 혹은 세포질 만입이라 해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밖에서 힘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고요. 식물세포는 겉에 뭐가 있어? 세포 벽이 있어서 딱딱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듭니다.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이러한 판대가 하나 생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세포판이라고, 세포판. 세포판이 형성이 되고, 세포판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건 나중에 뭘로? 세포벽으로 바뀌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특성, 채소 분열의 특성 따라 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어때? 처음에 몇 개였어? 네 개였죠. 근데 말기에 보니까 양 끝으로 끌려가서 몇 개씩 들어갔어 지금? 네 개씩. 역시나 핵산은 얼마? 얘는 4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DNA 상대량의 변화를 본다면 분열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느냐. 분열기를 거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짧은데? 너무 길게 할게요. 자, DNA 상대량, DNA 상대량과 각 시기에 다른 비교인데, 자, 맨 처음에 얘는 어떠한 길을 걷느냐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S길을 통해서 복제가 되겠지. S길을 통해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G2길을 거쳐서 M길을 거쳐가지고 절반 반띵 띵 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제 DNA 상대량의 변화인데, 각 시기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 G1기, 여기는 S기, 여기는 G2기, M기, 그리고 다시 G1기로 오게 되죠. 근데 봤더니 처음에 DNA 상대량이랑 끝나고 나서 DNA 상대량이랑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DNA 상대량대로 유지가 되더라. 자, 이게 채소 분열의 특성이더라. 그래서 채소 분열의 특징을 본다면, 자, 염색체의 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염색체 수는 그대로 얼마에서 얼마로?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D가 된다?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게 채소 분열의 특성. 또 그 다음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분열 횟수는 몇 번이야? 분열 횟수는 몇 회? 1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딸세포 수는? 몇 개가 된다? 네 개가 아니라 두 개죠. 두 개가 된다. 채소 분열을 설명하면서 머릿속은 생세포 분열을 돌아가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채소 분열의 목적은 뭐야? 목적, 채소 분열을 왜 하는 거야? 일단은 뭐? 우리 몸의 생장, 그 다음에 재생, 이게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 담당해 생식도 있어. 생식, 뜬금없이 생식은 왜 생식이냐? 라고 할 수가 있잖아. 어떤 생식? 무성 생식. 우리 뭐 아메바나 이런 애들은 세포 분열이 곧 뭐야? 생식이 되는 친구들 있잖아. 분열법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 체력 분열을 통해서 뭘 하냐? 생식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 뭐에 대한?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채소 분열? 아주. 예? 딸세포수는 뭐냐면, 여기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이겠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그걸 딸세포라고 해요. 분열 전의 세포를 우리는 모세포라고 하고요, 분열 후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채소 분열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간단하죠? 이게 이제 채소 분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다음 넘어가서 분열 남겨놓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여기 다 정리한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칠판 정리를 했는데 또 지금 더러워진 상태가 됐어. 자, 다음은 생식 세포가. 다른 말로는 생식 분열을 다른 이름으로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얘가 좀 분열할 때마다 울거든. 감수성이 풍부해. 그건 아니고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해니 알게 됩니다. 이게 뭐다? 생식세포 분열이더라 라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열의 단계들이 있을 건데 분열 단계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생식분열은 분열이 2단계를 2단계 2단계로 이어지는데, 자, 1분열이 있고 1분열과 2분열이라고 한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분열, 2분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후기, 그리고 말기. 마찬가지로 전기, 전기, 그다음에 중기, 후기, 알기가 있겠지. 과연 내가 이렇게 미리 써놓는 게 이따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염색체가 등장을 하겠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생명체라는 가정하에 여기도 두 쌍의 상종 염색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주황, 주황, 주황. 전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자,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2에는 4죠. 2에는 4인데. 이제 똑같은 내용은 이제 빼도록 할게요. 여기 생막관이 사라졌고, 상동염색체 출현을 했습니다. 염색체를 움직이는데, 여기서 특이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라는 게 출현합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게 출현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가 염색체가 뭔고 하니 이런 걸 이가 염색체라고 해. 자, 이게 뭐냐면 상동 염색체 사이에 접합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얘랑 이렇게 들러붙어. 찍 들러붙어. 이 들러붙는 가운데 이제 교차라고 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 요놈이 출현해. 이게 출현을 하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1분열은 뭐가 핵심이냐면,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기본. 그래서, 어떻게 나열이 되느냐, 중기에서 똑같이 일렬로 서는데, 일렬로 설 때 이제 어떻게 서냐면, 아까는 1열 종대였잖아. 이번엔 2열 종대로 이렇게 나란히 섭니다. 2열 종대로 서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 이제 방수사가 끌고 가겠지. 방수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후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각각 끌려가게 됩니다. 얘는 2로, 얘는 1로. 그 다음에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그래서 포인트는 뭐가?
상동 염색 제이. 분리가 일어나.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좋아요. 이게 의외의 강조점에서 웃네요. 뭐 나야 뭐 즐겁게 들어주면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아, 염색체가 찌그러졌어. 이단. 아까 이쪽으로 주황색이 끌려왔고, 네, 이쪽으로 초록이가 끌려왔죠. 자, 봤더니 어떻게 됐어? 아까는 하나의 세포에 염색 네 개가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됐어요? N은 이 상동 염색에 각각 분리가 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지. EN이 뭘로 바뀌었다? N으로 바뀌었더라.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1분열을 통해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염색체 수가 반감, 절반으로 줄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2분열로 갑니다. 2분열은 이제 세포 자체가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의 세포가 이제 열심히 분열을 하게 됩니다. 중기, 후기. 이게 또 분열하면 말기 이제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각의 세포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쪽에 얘 하나. 얘 원래 크기로 돌아와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얘 하나. 다음 이쪽으로 주황이 하나. 이쪽으로 초록이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상동 염색체 각각 분리된 상황하에서 이제 중기에서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중기에는 이제 각각 접두판에 이제 서게 되고요.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더라. 또 방수사가 만들어졌겠지. 찍찍찍찍찍찍찍찍찍. 후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각각 분리가 됩니다. 너 일로, 너 일로 하고 주황이는 일로, 일로, 일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빨강이도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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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이렇게 땡겨지면서 말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랑이가 하나, 둘, 이렇게 되고, 빨강이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주황이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그러니까 아까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다면 2분열은 뭐가 분리됐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다 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기는 N이 그대로 N 이렇게 되는 거. 실용적으로 이제 N은 2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다? 생식 세포 분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DNA 상대량을 한번 그려본다면 DNA 상대량. 여기 어떻게 시작해? G1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G1기로 시작을 해서 S기를 거치면서 두 배가 되고, G2기를 거치면서 이제 M기가 두 가지가 있죠. M1기가 있고, M1기가 있고, 그다음에 M2기를 거치면서 빨리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각각의 시기를 구별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G 1기, 여기는 S기, G 2기, 여기는 M 1, M 2. 여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게 이제 생식 세포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로 시작을 했다가 절반을 줄었죠. 그러니까 이 4로 한다면 이게 이제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더라. 자, 생식 세포 분열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됐다?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했는데? 2에는 4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n은 2로 끝났죠. 염색 수가 어떻게 됐어요? 2n에서 n으로 반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유지가 되었다면 얘는 반감 되었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열 횟수는 분열 횟수는 몇 번이었어요? 연속 2회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냐면 1분열이 끝난 이후에 따로 이제 DNA 복제나 아니면 세포의 생존 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분열이 이어서 일어나잖아요. 연속 2회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딸 세포는 몇 개 만들어졌다? 네 개. 그렇지. 딸 세포의 수는 총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식 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 뭘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고. 그럼 왜 절반으로 줄여야 하느냐? 그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절반을 줄여준다고 했어? 세대를 거듭하더라고. 또 뭘 유지할? 염색체의 수를 모아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써지냐?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n과 정자의 n, 난자의 n이 만나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2N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이제 뭐가 돼?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반 절반이 맞아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고요. 이 생식세포 분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왜 그러면 유성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때 어때요? 얘네들이 분리가 될 때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어떻게 돼? 감수체 1분열에서 무작위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생식세포 형성 시에 무작위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는 파랑이랑 주황이가 같지만 파랑이랑 초록이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빨강이랑 주황이가 만나. 이러한 조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산술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몇 가지가 있겠어. 사람의 염색체 몇 가지? 23쌍 있으니까 2에 얼마? 23제곱만큼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다는 거지.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 뭐 만들어졌어? 이가 역시 만들어졌잖아요.
2. 입가에서 출현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교차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교차. 교차가 뭐예요? 좀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얘랑 얘가 접합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리가 바뀌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야? 자, 빨간과 이렇게 일부 염색이 교환이 되는데, 자, 이거 이래. 무슨 말 나온 거야? 미안합니다. 알게 될 때 이쪽으로 파랑이 다리가 가고요, 이쪽으로 빨강이 다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상공염체 유전자 조합은 어떻게 됐어? 서로 다른 거였죠. 여기 쪼개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라지 A가 있고 이쪽이 라지 B가 있었어. 그 다음 이쪽이 파랑이가, 이쪽이 얘를 스몰 A 스몰 B가 있어 칩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이건 라지 A, 라지 B가 나올 수 있겠지. 여기는 스몰 B가 올 수가 있는 거지. 이쪽은 스몰 A, 라지 B가 오고 이쪽은 스몰 A, 스몰 B가 올 수가 있는 거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가능시다. 교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 아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데, 정자와 난자가 짝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짝은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야? 무작위적인 수정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지. 수정이 뭐가 만날지 몰라. 이거는 진짜 확률로도 조합이 안 돼. 만약에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 기분이 이상할까요? 뭐 그런 소문 있잖아. 도플갱어. 같은 사람 만나면 한 명이 죽어야 된다. 그게 따지면 쌍둥이네. 일단 쌍둥이 뭐지? 세상에 나랑 유전적 조합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쌍둥이는 가능하다. 일란성 쌍둥이는 가능하지만, 이런 거 왜 내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뒤에 태어났는데 나랑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애초에 정자가 요 조합을 만든, 근데 이거 곱하기 또 얼마야? 예, 진짜 산술적으로 2의 23제곱 곱하기 2의 23제곱 거기에 교차는 어쩔 것 같아? 이거 포함하면 진짜 불가능이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이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생김새가 좀 다른 거 알아요? 네. 왜 다른지 혹시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왜냐면 유전자가 있을 때 이 물질들의 발현 여부가 달라서, 내부에서 유전적 구성이 같더라도 그 몸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의 발현 여부가 달라. 그래서 쌍둥이도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에 살다가도. 나랑 완벽하게 통한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들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 항상 무성생식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나나 이야기하는 거, 바나나. 바나나.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케반디시라고 하는 종인데, 원래는 그로미시엘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 근데 이게 파나마병 걸려서 다 멸종을 했습니다. 단일종을 키웠거든. 근데 지금 이 케반디시가 변종 파나마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이거 감염되면 이 지구상의 90%의 바나나가 멸종하는 거야.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병 같은 게 안 옮기려고 항상 이렇게 농산물이나 이런 거 규제를 다 해요. 항상 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염색체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염색. 염색을 시켜서 확인을 하죠.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알려드려요. 자, 어떤 순서로 이게 일어나? 관찰 과정. 관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 염색체 관찰. 시료를 채취한 이후에 일단 뭘 해?
고정작용을 하죠. 고정을 하잖아. 고정. 고정작용은 뭘로? 에탄올이랑 아스타닐 3대1로 섞어서 해주고. 고정작용은 뭐합니까? 폐리 조직을 연하게 풀어주는 작용. 물근형 해놓고 60도씨 물중탕을 시키죠. 그러면 조직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 염색. 그치, 염색을 하죠. 식물 같은 경우는 아세틸 올헤인이나 아세틸 아테스탄 카민,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고요. 이것도 이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오케이? 동물 같은 경우는 메틸렌 블루라는 걸 통해서 핵을 염색을 하고. 이게 염색이 되다 보니까 이름 그대로 염색체인 거지. 그 다음 뭐예요? 분해를 시키죠. 분해친 가지고 쫙쫙 찢어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압착과요, 압착. 압착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체세포는 어디에 있는 것 씁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양파의 뿌리 끝에 양파 뿌리 끝 세포를 쓰고, 그 다음에 생식세 사람은 어디를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뭘 써요? 어린 꽃봉오리 쓰죠.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다 펴버리면 뭐가 끝났습니까? 생식 분열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분열이 한참 중인 어린 꽃봉오리를 쓰다오라 라는 것까지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원래 이게 좀 약간 걸리는 건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짧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유전의 원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를 이제 봐줘야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진짜 재밌는 시간, 유전자를 조합을 하고 완두콩은 왜 있다고 생겼을까, 이제 밥상에 올라가 완두콩을 보더라도 이제 밥 먹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오는 바로 그 시간,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